정우와 강하늘이 영화 재심으로 재회했습니다. 2015년 영화 세시봉을 시작으로 그 인연을 맺은 정우와 강하늘. 여행 리얼리티를 거쳐 다시 한번 영화 재심으로 뭉쳤는데요. 세시봉도 지나고 꽃보다 청춘도 지나면서 형을 굉장히 가까이서 봤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배울 게 많이 남아있구나 내가 형한테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저 이게 마르지 않는 셈? 박현식이 이렇게 저의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습니다. 네. 네, 농담이고요. 하늘이는 그 사람을 굉장히 그 편안하게 해주는 좀 괜찮은 능력이 있는 친구 그리고 배려를 할 줄 아는 친구인 것 같아요.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만큼 두 사람이 보여줄 호흡에 영화 팬들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죠.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는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친하지 않냐고. 친하다고 다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착각이죠. 아니.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새롭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정우, 강하늘의 관계 포인트는 동생이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형 정우의 모습입니다. 예쁨 받는 동생을 자랑하고 싶은 형 정우. 카타는 순간 뭐 하늘이 앞에 여자 스태프분들이 뭐 15명 이렇게 했다니 15명까지는 아니고 한 8~9명? 아 진짜. 그건 맞잖아. 아니 형. 8~9명 정도만. 형이 네. 아니, 카타도 형한테도 8~9명씩 있었잖아요. 아니, 왜 그러세요? 동생의 멋짐을 널리 알리는 것도 형 정우의 몫인데요. 우리 재심만의 매력을 말씀해 주세요. 하늘이 샤프한 모습 일단 나옵니다. 믿고 보는 케미를 자랑하는 정우와 강하늘. 이들의 세 번째 만남 영화 재심은 2월 15일 개봉했습니다.